귀여워.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위주로. 얘네? 원래 요런 애들이야. 이렇게 통통하게 바뀌지. 요렇게 나오는 애들. 꽤 예쁘기만 하구만. 이거 드셔보신 저희 농장은 앞으로 교육 체험 농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또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이 주변 지인분들에게 광고해서 그분들도 이제 오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 시스템도 기초과정, 심화과정 다 교사 양성 과정을 마쳐놨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이제 고객 확보하는 일만 남았겠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저희 농장에 교육 체험을 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상하지? 저희 제품은 생버섯이 있고 또 해양 심청수에서 정제한 소금과 저희 서울 송고버섯 엑기스와 또 다시마 엑기스를 혼합한 OEM으로 생산하는 이제 서울 송구염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린 버섯, 슬라이스해서 말린 버섯이 있고요. 가루가 있습니다. 품목 보고번호 다 등록되고 등을 받아서 안전한 먹거리, 믿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버섯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농장이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는 교육 체험 농장을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기초과정, 심화과정 다 마쳐놓고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이루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저희 농장에 방문해 주시면 정말 버섯에 없던 모든 역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설성로 버섯은 밤낮 기온차가 심하게 나는 그런 컨셉으로 재배를 하는 버섯이라 식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보통 개발용 본연지에서 생산한
야채들이 밤낮 기온차가 심한 곳에서 자라서 속성 재배를 해서 맛있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버섯도 마찬가지로 밤에는 저온으로 떨어지고 낮에는 온도가 좀 올라가서 밤낮 기온차를 줄이고 편차를 많이 줘서 그렇게 해서 속성 재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맛이 송이 맛이 진하게 난다고 해서 송보버섯이라고 해서 많이 부릅니다. 송버섯, 송화버섯, 송화고버섯이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저희는 서울동으로 1년 내내 이십.